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사슴벌레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15cm, 15cm 색종입니다. 먼저 대각선으로 접고요. 또 대각선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하기 모양으로 접고요. 그다음에 얘를 속으로 쏙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쏙 집어넣고 이쪽도 속으로 쏙 집어넣어서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얘를 반을 좀 맞춰서 접고요. 이렇게 이쪽도 맞춰서 접습니다. 그리고 얘를 벌려서 여기에 맞추고요. 가운데 맞추고 얘를 눌러서, 가운데 눌러서 쭉 이렇게 내부에 있는 종이를 접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쪽으로 눌러서 접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속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접고요. 여기도 속으로 쏙 집어넣어서 접습니다. 이렇게 내릴까요? 이렇게 내려주고요. 한번 생겼죠? 돌려서 여기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접습니다. 접고 이렇게 접고, 그리고 펼치고 속에 있는 부분을 가운데 맞추고요. 끝부분을 맞추고 눌러주고 속을 접어서 이렇게 맞추면 되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오므려주고 속으로 쏙 오므려주고 그러면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자 한번 꺾고 내리고요. 하나 내리고 하나 내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얘 하나 올리세요. 하나 올리시고, 그리고 얘도 하나 올리고, 이렇게 됐죠. 네. 아, 먼저 이거 하나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부분 하나, 여기 하나 부분, 여기를 먼저 적당히 적당히 접습니다. 적당히 접어요. 이렇게 한번 접습니다. 그리고 펼치시고 얘를 다시 가운데 맞추세요. 이렇게 맞추세요. 이렇게 맞춰서 접고. 그리고 얘를 위로 올려서요. 올렸을 때 살짝 끝부분이 요거보다 살짝 위로 올라가게.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접으면 요런 모양이 되죠? 요런 모양. 어렵지 않죠? 요런 모양 잡는 거. 그리고 얘를 다 뒤쪽으로 이렇게 가시고 가고요. 이쪽도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됐죠. 자, 이 중에 이렇게 됐어요. 요거를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을 반을 이렇게 맞춰서 꾹 눌러 주세요. 좋고요. 그다음에 다시 여기 반을 접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에 반을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습니다. 자, 맞춰서 이렇게. 여기도 꾹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런 모양이 되죠. 이걸 펼치시고요. 얘를 이렇게 펼쳐요. 속에 있는 걸 다 펼쳐요. 펼치시고 얘는 이렇게 꺾고 얘는 속으로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꺾고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서 오물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접을게요. 이쪽도 반을 접고요. 또 여기에 반을 접고 여기랑 여기에 반을 이렇게 접어요. 짜잔, 이렇게 펼치시고 속에도 펼치고 얘는 여기서부터 접을까요? 이렇게 접고 꼬집으세요. 이렇게 꼬집고 얘는 이렇게 접고 눌러주고 이렇게 접고 눌러주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이거 잘 눌러줘야 돼요. 여기 쪽에 잘 안 되네요. 잘 눌러줘서 이쪽을 접어주세요. 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접어주세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이 부분을 접을 겁니다. 자, 얘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주시고 내려주면서 얘를 여기 얘를 이렇게 이렇게 접을 겁니다. 여기 맞춰서 여기 맞춰서 접고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리고 얘를 다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려주시고 이쪽으로 위로 올려서 맞춰서 접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다시 이 안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안 했네요. 같이 이렇게 주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다 됐으면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다시 돌릴게요. 여기 반을 접을 겁니다.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꺾어져서 이렇게 접을 겁니다. 쳐서 이렇게 짠 접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주시고, 눌러주고, 접습니다. 됐죠?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맞춰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접어주세요. 여기도 맞춰서 맞춰서 잘 내려주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꾹 꾹꾹꾹 이렇게. 자, 됐으면 얘를 이렇게 펼칠 겁니다. 다리, 이게 다리가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옆으로 펼칠 겁니다. 이렇게 눌렀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같이 펼쳐 주는데, 여기 보면 이 속에 여기 하나가 있어요. 여기 뒷부분 속에 여기 하나를 빼세요.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되죠. 속에 들어가져 있던 애입니다. 이거 잘안 맞았으면 다시 맞춰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얘를 이렇게 이제 펼쳐주는 게 중요해요. 얘를 이렇게 펼쳐주고요. 얘를 오므려서, 오므려서 펼쳐줍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짠. 이렇게 펼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 펼쳐줄 때 이게 지금 잘안 되는데, 예, 이게 하나 펼쳤죠? 하나 펼치고 얘를 오므려서 얘를 꾹 잡으세요. 꽉 잡고 강제로 펼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로 꾹 잡고 뒤에 잡고 꾹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 그리고 얘도 살짝 살짝 이렇게 해서 펼쳐주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이거 찢어지네, 살짝.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에 있는 거 빼고요. 이렇게 되죠. 지금 안 맞았으면 이렇게 맞춰주세요. 맞춰주시고, 이렇게 펼쳐줄 겁니다. 얘를 이렇게 펼쳐줄 거예요. 이렇게 펼쳐주는데, 이렇게 펼쳐줄 겁니다. 이렇게 펼쳐줄 거예요. 다리를. 얘네 다리를. 잘안 되는데. 안될수 있어요. 얘를. 여기 있죠? 꽉 잡았죠? 꽉 잡았죠? 이렇게. 꽉 잡아요? 잡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꽉 눌러줘야 돼. 꽉. 꽉. 꽉 눌러줘. 얘는 살짝 밑으로 해서. 안 맞았는데. 꽉 눌러주세요. 밑으로 해서 꽉 눌러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모양이 어느 정도 됐죠? 자, 그리고 거의 완성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세밀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세밀하게 표현되는 거는 집게부터 볼게요. 먼저 살짝 한번 접고요. 여기도 접을까요? 같이 접었죠. 그다음에 펼치고 얘를 여기에 다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벌려서, 이게 벌려요. 하나 벌려서 얘를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줘요.
쭉쭉 눌러주면 눌러줘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한번 젖혀주고요. 다시 벌려줘서 이 부분에 쏙 해주고 이렇게 됐죠. 이거를 잡아요. 잡아줘서 꼬집어요. 이렇게. 이렇게 꼬집고 살짝 내려주세요. 그러면 딴 이 조그만 부분이 생겼죠. 돌려서 얘는 이렇게 내려주고요.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럼 사슴벌레 요 끝부분 뿔 모양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쪽도 펼쳐주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젖혀주시고 그 다음에 펼치고 같은 방식으로 얘를 쏙 누를 겁니다. 누를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속으로 쏙 집어넣고 합니다. 쳐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면 다시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고 다시 벌려져서 좀 잘 안 됐는데 좀 작아서 잘 안 됐어요. 다시 하면 되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놓고 얘를 가운데를 꼬집어 주세요. 가운데 이런 상태에서 꼬집어가지고 내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얘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짠. 그럼 이렇게 집게가 생겼네요. 집게 모양이 됐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뭐 이렇게 꺾어져서 위쪽으로 한번 꺾을까요? 밑으로? 아, 이렇게 꺾을까요? 꺾어져가지고 이걸 한번 접을까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한번 접고 여기도 한번 접고 얘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접을까요? 이런 모양을 접어서 이 속으로 집어. 아유, 잘 안 되네. 다시. 잘 안 되면 다시 하면 돼요.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져서 짠. 앞쪽으로 할까? 앞쪽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더듬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더듬이. 그리고 얘를 속으로 집어넣고 더듬이를 하나 살짝 뺄까요? 이렇게. 됐네요. 야, 더듬이가 좀 유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벌려서서 이렇게 벌렸죠. 벌려져서 이 속으로 이렇게 벌려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벌려주세요.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해서
밑으로 꺾어지고 밑으로 속으로 이쪽 밑으로 쫙 밑으로 아유 잘 안 들어가네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지금. 이건 뭐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잘안 되면 다시 하면 됩니다. 한번, 두 번, 하고, 얘를 이렇게 꺾었죠. 꺾어진 것을 이 속으로 이렇게 쏙 집어넣는 거. 집어넣고, 이 도도미를 빼요. 이렇게. 여기도 빼고. 도도미가 좀 짧지만, 그냥 눈이라고 표현할게요, 눈. 그리고 여기를, 여기 부분을, 마찬가지로 벌려줘서, 얘를 이렇게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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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네. 잘안 보이네? 쏙 하고, 이렇게 벌려주시고요. 얘는 원래대로 이렇게 좀 해주고, 원래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좀 해주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꼬집어요. 꼬집어서 긁어주세요. 이렇게 긁어주고, 여기도 꼬집어서 긁어주고. 여기는 꺾어주고. 다리 모양은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꺾어주고, 여기도 한번 꾹 눌러서 꺾어주고, 꾹 눌러서 꺾어주고, 여기도 가운데 잡아줘서 해주고, 눌러줘서 해주고.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면 돼요.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정리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안녕!